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냐고.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거야. 야, 너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망쳤어.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꺼지라며, 따라오지 말라며, 너는 다 모른다며! 가자. 왜? 따라오지 말라며. 같이 가!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다. 우리 그이야 뭐 워낙 좋은 사람이잖아. 아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스타일? 응. 공부도 잘하고 물론 나한테도 잘하지. 그럼. 아, 찌개 끓는다. 우리 다시 통화하자. 그래. 어? 치워. 다른 사람 안 다치게 치우라고. 보통은 다친 데 없니? 가 먼저 줘. 난 보통이 아니잖아.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칭찬받을 만큼 그쪽한테 잘했던가요? 아, 이런 게 잘하는 건가? 엄마! 저기 진짜 앉아봐. 가드라고. 아, 안 봤어. 진짜 자세히 못 봤다고. 자세히? 보면 안 된다고 말 안 해줬잖아. 억울해. 억울? 내가 너 샤워할 때 자세히 봐줄게. 그럼 공평하지? 이 변태 또라이야. 어디를 보는 거야? 그 눈 안 치워? 너도 있더라. 내가 분명히 봤어. 드라마에서 나왔던 초콜릿 파크. 딱 한 번만 더 보자. 이게 진짜. 아이고 이게 뭐고? 할머니, 아 얘가 나 샤워하는데 막 들어와서는, 아 내 몸을 막, 아 막 짜증나게. 아 다음엔 아예 욕실에는 CCTV 달판이라고 이게. 아이고 우리 강쌤 화났네. 에? 얘를 다시 데려온 건 완전 실수야. 날 박는 대로 당장 내보내자. 치사하게. 안 볼게. 이젠 정말 안 본다. 내보내지만 봐라. 어머, 나 이런 소리 누나? 아주 버라이어티 하십니다. 너한테 밥도 안 먹고 뭐 했노? 이거 밥은 언제 먹는 게 제일 맛날까? 배는 왜 자꾸 고픈 거야?
새끼만 먹는 거 누가 정한 거야? 어? 내가 저 변태 또라이랑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위험해. 아, 아. 아싸! 나 이제 잘하지? 아, 정말 맛있다. 선배도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선배? 그게 누군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그냥 나 혼자 이런 거 먹기 미안해. 있어 아무튼. 아니 누군데?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찾아줄게. 넌 볼 수 없어. 내 눈에만 보여. 사람 아니거든. 헐. 너 혹시 귀신 같은 거 보냐? 에잉 무섭지. 너랑 대화란 걸 싫어한 내가 바보지. 맛있다. 아이고 시원하다. 네 손도 야무네. 응? 아이고 참말로 시원타. 아이고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시원해? 할머니 그럼 나도 한번 해줘 봐봐. 새빨간 게 젊은 게 늙은이한테 마음만 받아야겠나. 자. 아! 시원하나? 아, 아픈 게 시원한 거예요? 모두 좋은 아침! 야 벗어! 내가 버린 걸 왜 입어? 죽은 사람이 임자지 왜 버려놓고 딴 소리야?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 뭐들 하는 짓이고?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지 너한테 버렸냐? 일로 안 와? 아니 네 전학 마음먹은 기가 네 힘들면 안 가도 된다. 비겁하게 돈을 해결 안 하려고. 우리 미스공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일로 와. 아 할머니 옷보다 이게 더 이쁘단 말이야. 그거 남자 거야. 넥타이도 하나 제대로 못 매는 게. 내가 제대로 해줄게. 일로 와. 진짜? 일로 와. 우와. 늦었다. 나. 안 벗어? 싫어. 벗어. 벗어. 야, 멀지 난다. 자, 네 교복 살 때 야 옷도 좀 한 벌 사줘라. 할머니 정말 좋은 늙은 여자 인간이다. 응? 네 늙었다고 흉보는 게가? 그거 버려. 그래야 새 옷 사줄 거다. 넌 왜 뭐든 버리래? 버리면 아깝잖아. 그럼 계속 입어. 요샌 여자애들 하늘하늘한 원피스도 많이 입고 다니던데.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 천사? 진짜? 이거 어때? 파인애플 같다. 그럼 이건? 수박 같아. 이건 오렌지 같고 이건 가지 같지? 몰라 네 맘대로 해. 옷도 지지리도 못 입는 게. 멋있다. 우와 완전 멋지다 너. 좀 야.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워요. 여자친구 아닌데요? 응. 아니 좀 떨어지라고. 나도 이거 사줘. 한번 입어봐요. 이거 새로운 디자인이라서 더 예쁠 거야. 아니요. 넌 따로 사줄게. 어 사줘. 사줄 때까지 붙어 있을 거야 껌처럼. 아니, 사줘. 이거 얼른 입어봐요. 아니 야. 야 이슬비. 따로 사줄게. 나 이걸로 할래. 아,
이거 왔으니까 다른 옷 사러 가자. 아, 이거 사줘. 아니 학교도 안 가면서 교복은 왜 사? 학교를 가야만 교복을 입는다는 편견을 버려. 학교 가면 되잖아. 도라이. 아. 자 됐다. 내일은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축하하자. 성렬이 생일 축하한다. 내일은 저도 안 돼요. 엄마랑 약속했어요. 선물은 미리 고르려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왔어. 괜찮지? 그럼 이따 같이 가서 고르면 되지. 전효성 말이야 은근히 까다롭다니까. 니네 학교네? 친구니? 아, 저 장소를 다른 데로 정할 걸 그랬나? 학생들이 많아서 불편할 걸 생각은 못했네. 제가 더 불편하죠. 선생님이랑 저녁까지 먹는 사이인 줄 알면. 선물은 제가 고를 테니 결제만 해주세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애들한테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저 자식 저... 계산하고 나와요. 그래. 성렬아, 같이 가. 애들이 보면 좀 어때? 우리가 뭐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 완전 이상한 사이죠. 이탈. 내가 봐. 여기야. 괜찮아? 여보, 내 가방. 내 가방. 성렬아, 엄마 좀.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이탈! 날치기래요! 조심하세요! 날치기! 날치기? 잡아! 야! 아, 네가 위험하게 그걸 왜 따라가? 천천히 들어요, 천천히. 제가 할 게 있어서 그래. 왔어, 이씨. 많이 놀랐지. 어머. 뭐 없어진 건 없어? 찾아줘서 고마워 성렬아. 제가. 우리 아들 용감한데? 나 닮아서?
잠 아무 데서나 잘도 잔다. 사람 놀래킨 재주는 타고났지? 위험한 줄 알면서 왜 끼어들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피하고 자기 다칠까 봐 남 상처 주는 사람들 뿐인데 넌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다.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엔 내가 제일 나쁜 놈이겠네. 맨날 꺼지라고 하고 버리긴 하고.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라. 네가 나 버리면 난 갈 데가 없다. 내려라. 아, 아주 부지러워. 빙글빙글 돌아. 다리에 힘도 없고. 그만 좀 먹어라. 근데 왜 자꾸 할머니를 미스공이라 불러? 할머니 결혼 안 했어? 바보냐? 우리 아빠가 할머니 아들이거든. 그럼 왜 미스공인데? 가게 이름도 미스공이잖아. 할머니가 미스면 나랑 더 오래 살지 않을까? 할머니 오래 사실 거야. 등에 침 묻히면 죽는다. 알았다. 혀 넣어라. 인간이 되고 처음 만난 사람이 너여서 다행이다. 에너지 충전할 일도 없는데 뭐해? 왜 이제 와? 얼마나 기다렸는데? 별일 없었고? 좀 이상해. 천사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 때나 쓸 수는 없는 것 같아. 쓰고 나면 어때? 기운이 없고 잠이 와. 좀 쉬어야 일어날 수 있고. 당분간 인간들이래 네 능력 쓰지 마. 인간으로 사는데 필요한 서류들, 주민번호도 있고 당분간 지내는데 문제 없을 거야. 응, 고마워. 근데 뭐가 이렇게 많어? 그 녀석은? 어떤 인간이냐? 말도 마. 완전 혼자 달랐어. 성격은 얼마나 거칠한데? 잔소리도 심하고 장난도 심하고. 그 인간 구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그 인간에 대해 알면 좀 이렇게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 찾으면 알려줘. 벌써 가려고? 인간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인간이라고? 다려야 돼요? 우리 강세에 기죽지 말고 학교 생활도 이래 쫙쫙 펴지라고 다려주는 기다. 내 것도 다려줘요. 아니, 네 이 옷은 와 샀노? 네 학교 가고 싶나? 우연이가 다니니까. 뭐 그래 가고 싶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근데 네 우연이가 좋나? 그게 아니고 미치겠다. 말해도 안 믿을 테고. 네. 아이고 맞나? 아이고 우리 강생이 좋겠네. 너희? 수봉 나 눈 높거든. 너 그거 고백이냐? 정준이 거절한다. 날 뭘로 보고? 이 뭐냐? 사이코. 우선
그건 또 뭐냐? 내 동생이다. 말을 말자. 얘는 밥 다 먹고 가게 내려가 청소하고 양배추랑 양파도 쓸어놓고 고추장도 미리 풀어놓고. 청소, 양배추, 양파, 고추장. 오케이. 와, 미스공 완전 팥쥐 엄마 같은데? 너도 빨리 먹고 학교 가라. 오늘 첫날 아이가. 시간 많이 남았네 뭐. 저거 자꾸 뻑뻑거려서 내가 때렸어. 입 돌아가서 이제 못 울어. 아, 너는 그걸 봐, 이제 말해. 변태 또라이 때문에 진짜. 첫날인데 봐주겠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오케이. 똑바로 안 하지. 어? 정신 못 차려.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넌 뭐야? 오늘 전학 온. 아, 전학생? 예. 어퍼! 어퍼, 자, 첫날부터 아주. 전학생 주제에 첫날부터 지각이야! 어? 의미 있는 자식. 눈 깔아, 우리 애꺼 짱이야. 눈 마주치면 죽는다. 벌써 맞췄어. 헐, 대박. 나 이제는 몰라. 누구세요? 이것들이 정말. 야, 니들은 체력이 남아 돌지. 전부 기상. 너희들 운동장 100바퀴. 고! 빨리 안 뛰어. 빨리. 넌 뭐야? 전학생인. 아, 전학생. 빨리 뛰어. 고! 학원에 화보야. 자, 여긴 오늘 우리 반으로 날아온 친구다. 소개는 직접. 반갑다. 난 원빈, 현빈, 이승기, 송중기, 김우인보다 멋지게 될 신우연이야. 잘 지내보자. 신우씨야, 감사합니다. 미쳤나 진짜. 신고식 노래해. 자, 알았어. 좋아. 너의 필대로.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이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이제 그리운 신우연, 키 176, 슬림 바디, 초콜릿 복근, 미래 내 남편. 절대 침 흘리거나 눈길 주지 말 것. 죽는다.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그러면은 저기 천식이 옆에 가서 앉아. 왔어 천식.
자, 오늘 흘릴 침은 내일의 눈물. 대학문은 좁지만 니들은 날씨가 좋았어. 낯설다 진짜. 진짜 온 거 맞지? 맞다. 천식아, 화장실 좀 같이 가자. 뭐야, 하여튼 저 자식. 왜 저래? 신고식. 전학생 짝꿍이 대신 신고식을 하는 아주 알 수 없는 룰을 만들었다, 우리 학교 일진이. 그거 탁월한 선택인데? 자, 천식아. 가자. 잠시만, 곧 끝나. 우리 은따 천식이 짝꿍 생겨서 좋겠네. 내가 너 있는데 맞추면 넌 오늘 제삿날. 오, 쌤. 아이고, 없네. 아이고, 여기도 없네. 우리 국민약골 천식이가 어디 있을까? 기침 소리라도 좀 내주지. 어? 네 발로 나오면 돈만 받고, 찾아서 나오면 돈도 받고, 목숨도 받는 걸로. 네 발로 오줌바다가 기어 나오면 조용히 교실로 보내줄게. 비둘기 그만 날리고 나와! 그만 들어가. 너나 들어가라, 이 새끼야. 윤리인데? 이번 수업 중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이번에도 빠지면 부모님 모셔야 될걸? 부모님 바쁘시잖아. 정보 고맙다. 윤리가 설렜다. 아니 설마 내 비주얼 기억 못하는 저 머리 완전 나쁜 녀석 뭐냐? 우리 반 1등. 가자. 고마워. 너 시간에 딴 과목 공부하는 녀석들, 생활기록부에 돌직구로 크게 한 방 남겨줄게. 평생 간직하도록. 가족의 개념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새싹 가족, 다문화 가족, 혹은 혈연이 아닌 무수히 많은 경우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 개념에 포함된다. 때문에 구성원 중심의 가족 개념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요구된다.
전통사회적 가족은 우주의 성격을 지닌 통일체였다. 같이 들어가자, 덜 쪽팔리게. 너랑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쪽팔려. 하긴, 내 애모에 네 애모가 좀 밀리긴 하지. 그럼, 천천히 와라. 아들, 엄마가 일 생겨서 약속 못 지키게 됐네. 미안해서 어쩌니? 통장에 돈 넣어놨거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생일 축하한다. 효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라는 뜻을 지닌다. 효는 인내 실천의 첫걸음이다. 효는 쌍방향적 관계에서 정립된 것이다.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효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 아이는 효를 얘들 뭐야? 그게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서요. 나가, 너희들 둘.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어. 나가. 다른 애들 수업 방해돼. 어디서 봤더라? 현대 사회 효는 변질되어 그 이름은 저 새끼 신상 좀 들어봐. 거래건 위선. 유교 사회 자녀의 숙명이 더 어울린다. 헐. 효의 시작. 천재인데? 몸을 아끼는 불. 이따 안 뜨고 수업을 해. 왜 저래? 이름을 높이는 가수야? 성대모험이라도 들어놨대? 가방 주인 찾아줬냐? 미안한데 한 대만 맞아줘야겠다. 야, 미안한데 한 대만 더. 뭔 짓이야? 그손 안 나? 너도 신고식이냐? 내가 조용히 지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싸움 지르면 어떻게 대처해야지? 어머니 모시고 올까요? 엄마가 바쁘신데 몇 시까지 오시면 되죠? 할 말 없냐? 미안하다. 영혼 없는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 내 얼굴 좀 보라고. 때려. 뭐? 너도 두 대 때리라고. 나머지 한 대는 킥. 이자까지 붙여서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릴 거다. 웃어? 나머지 한 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거다. 당황할 틈도 없이 맞는 즉시 끝. 너 혹시 저 선생님 좋아하냐? 네가 덜 맞았구나. 네가 덜 맞았겠지. 한 대 남았잖아. 맞고 싶어 안 달란 놈은 안 패는게 내 원칙이거든. 그 애들 괜찮아? 누구? 아, 변태 또라이? 왜? 안 좋아 보이던데. 몸보단 다른 곳이 안 좋지. 심하게. 관심 있냐? 뭐지? 저 어울리지 않는 순수함은?
고맙습니다. 유페이스인데. 할머니, 얜 웬 개밥에 도루묵이에요? 도토리, 도토리. 우리 학교야? 아르바이트다. 신경 크고 퍼트 묵어라. 야, 너 경고하는데 우리 우연이한테 찍적거리거나 눈길 줬다가 나한테 죽는다. 알지?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은 이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원은 무엇일까요? 물! 정답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정답입니다. 네 공부 좀 하나.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뭐 그건 나랑 똑같네. 우연히 맞췄겠지. 야, 너 이거 완전 어려운 건데 풀 수 있어? 오늘은 1번으로 말뚝, 내일은 2번. 나왔어. 오셨습니까? 야, 왜 남의 문제집을 네가 풀고 그래? 거의 다 풀었어. 안녕. 이거 내일까지 다. 오케이? 아니, 야, 니들. 잘 먹었다, 기수. 예. 저기, 그 조용히 좀 앉아봐라. 아까 내가 알아봤는데 가출신고나 행방불명 신고 들어온 사람이 없단다. 어디 멀리서 온 것 같긴 한데 뭐 이슬비란 이름이 좀 맞나? 이름은 확실한가? 뭔가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경찰 말로는 어디 복지시설로 보내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 아니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야.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거기다 보내면 뭐해. 조금씩 기억을 찾는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아니 뭔가 생각나는 것 같더라니까. 뭐 당장 내일 기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좋겠다만. 그럼 학교를 보내야지 않겠나? 학교? 어디? 여기. 아니 안 돼. 말도 안 돼 공여사님. 그건 오바지. 아, 교복은 샀고 공부도 꽤 하는 것 같더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기억도 더 빨리 돌아오지 않겠나.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은 더 안 좋아져. 할머니도 물은 많이 쓰면 더 아프지. 머리도 똑같아. 더 안 좋아져. 보내려면 다른 학교 보내. 우리 학교는 절대 안 돼.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한테 드실 텐데 우리끼리라도 촛불 불고 소원 빌어야지. 이어폰 고장난 것 같아서 하나 샀다. 고맙다. 가방 찾아줘서. 착각하지 마요. 급각게 뭐라고 목숨 걸고 찾는 우리 아빠. 걱정돼서 준 거니까. 나한테 소중한 게 들어있었어, 가방에. 전남편 사진이라도 들었나 보죠? 우리 학교에선 조용히 지내자.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아빠가 밖에 불려오시면 안 되잖니. 저 케이크 함께 나가 주시죠.
뭐라 좀 하더라. 우리 동아리에 들어올 생각 있어? 생각 없는데? 항상 이런 포즈로 부원을 모집한다면 더더욱 생각 없다. 너 그거 알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학교 생활이 편해질 수도 심하게 공포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도 충분히 공포스럽거든. 곧 동아리에 들어오게 될 거야. 진우연 인생 제대로 꼬여주시네. 이번엔 또 얼마짜리 선생인데? 내가 그렇게 창피하면 형 누나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 나 같은 꼴통 언제부터 가족 모임에 끼었다고. 언제부터 엿들었냐? 엿들은 게 아니고 들린 거거든. 저 새끼가. 자, 황성열이 50m 자유형 시범 팁! 다른 운동은 다 잘하는 놈이 물만 보면 새 가슴이 되냐? 차갑잖아. 목욕탕에서 완전 물개다. 됐거든.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넌 나머지 뒷정이다. 당! 이 물기 형님은 학교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 간다. 아이고, 사람 바빠 죽겠구만. 죽어? 아, 왜 인간들은 말끝마다 죽는다는 거야? 미스공, 간 좋은 말이에요. 누구냐, 넌? 야, 무슨 떡볶이 집 전화로 군만두 집 돈으로 받냐? 빨랑 할머니 몰래 내 방에서 아무 옷이나 가져와. 어, 학교 수영장으로. 진짜 낯설다 이 학교.
TV에서 볼 때 올라타서 대충 발 돌리면 앞으로 가던데? 신혜연 진짜 너무 피곤한 남자인간이야. 아. 좀 도와줄까, 전학생? 내가 빚지고는 못 살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학생한테 이래저래 미안한 게 많아질 것 같아서 말이야. 미안할 짓은 서로 하지 말자. 문 잠가야 되니까 그만 나가. 요즘 매일 난 꿈속에 사는 것 같아. 아직도 난 이런 삶이 익숙지 않아. 너와 함께 있을 땐 낮에도 별들이 반짝거려. 너 말고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네가 없이 똑같은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무슨 수로?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준 건데 중요한 거야? 그 목걸이? 지 엄마가 준 거라고 해야지 조지했는데. 아무튼 학교 생활 잘해야 된다. 자자자자. 학교란 내가 말이다 힘들다. 이슬비랑 아는 사이야? 뭘 재밌게 놀아보자. 벌써 셔틀이야? 나한테 먼저 뒤지고 싶냐? 그래